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제기가 됐습니다. 거래 제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이 남았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5조 원 이상을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제기가 된다면 뭐 행정소송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거고. 뭐 삼성 쪽에 그만큼 아직까지 연줄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더 짐작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정도 큰 돈을 분식에게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 보호가 좀더 우선적으로 앞섰다 그렇게 좋게 좀 표현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조금 나쁘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여전히 삼성 제국이라 할 정도로 나라는 망하더라도 삼성은 안 망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런 핵심적인 말이 삼성의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거래 정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14일 날까지 거래가 되고 15일부터 거래 정지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약한 달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거래 정지를 잇고 거기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거래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도 패턴이었다면 그 주도 패턴이 이제 양분되는 시기가 됐지 않나 그렇게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대장 자리를 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냐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가장 많이 취했던 게 셀트리온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찍 다시 한번 더 거래 재개되면서 그에 따라서 또다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는 결국에는 바이오 시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일종의 뭐랄까 이제 기대감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우리가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경우에는 적자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나와요.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오늘 반등 자체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게또 삼성물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물산까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영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파급 자체가 삼성물산까지는 불똥이 안 튄다라고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못 잡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불똥이 튀겠느냐 그런 부분 자체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쓸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호텔 신라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다가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갔을 때는 영향을 조금 미쳤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금강원 분식회계 감리 착수 보도에 지금 오늘 또 하락 출발을 또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된다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회계 감리 소식 자체가 달갑진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가 또 되는 날, 또 아이러니하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계 감리를 착수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삼성도 사실 거래 정지까지 당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겠죠. 그 결국에는 또 주식은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세가 조금 더 크게 큰 하락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기업들은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솔그바이오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솔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삼성 메디슨 관련이에요. 그 삼성 메디슨이 뭐냐면 삼성 그룹이 또다시 또 다른 의료기기 사업 자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간접적인 관계가 되는 기업들이 뭐 솔그바이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관련 있는 기업들이 될수 있겠고 일신바이오하고 서린바이오하고 영인프론티어 요세 개는 직접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일신바이오가 지금 오늘 급등세에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신바이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까지 동결 건조기하고 납품을 했던 기업이에요. 동결 건조기가 바이오시밀러를 운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결 건조기 납품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신바이오에 대한 주가 자체가 오늘도 크게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지면서 주가가 함께 빠졌단 말이죠. 거래 정지되는 동안 옆으로 횡보세를 붙이긴 했지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일신바이오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련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 또한 가지가 이제 서린바이오 같이 보시면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약을 납품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약을 납품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그런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큰 그림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122평선을 월봉선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 자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반등 자체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인프론티어인데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연구용 항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인프론티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양이지만 오늘 크게 급등 양상을 조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권에 주가가 돌아서 올리는 그런 파동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일신바이오에 대한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종목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관련주를 찾으면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다볼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만 조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목은 요세 가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종목은 요거를 외에도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그 다시 한번 거래가 됐다는 것 부분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